다들 퇴근했어? 오늘도 나는 엄청난 부정의 에너지가 나한테 다가와. 똑똑똑, 지유야 뭐해? 문 좀 열어봐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 대신에 감사하다. 오늘도 건강하게 아무 일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별탈 없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오늘도 무소식에 감사하며 좋은 생각만 했어. 사실 부정의 에너지는 온 국민을 덮친 것 같지만 말이야. 오늘 회사에 있는데 문자가 띠리 울리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날라왔어. 그것도 집 앞에서 말이야. 우리 동네는 상할벌해 진짜. 아무튼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금액이 조정된다고 연락 왔어. 조금 뒤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2020년도에 금액이 잘못돼서 정정된 금액으로 환수 요청한다고 연락 왔어. 그리고 도시가스비가 왕창 청구돼서 왔어. 아 진짜 너무 신나. 몇 개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말하다 보면 뒷목 잡으니까 일절만 해야겠어. 수익과 상관없이 일단 타이에 내야 되는 건 참 아까운 것 같아. 아, 오늘의 메뉴는 특별한 요리하기에는 정신적 기력이 딸려서 어제 시켜놓은 못 먹은 신전떡볶이랑 미니 문어 소세지 김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어볼게. 내 연봉은 3년 전부터 30대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었는데 세금으로 정말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어. 맨날 세금 보면 아 이거 맞아? 이거 맞냐고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 같아. 주변에선 가끔 이 정도 연봉이면 뭐를 먹고 뭐를 입고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데 딱히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 사람 먹는 게 사실 다 비슷하고 입는 것도 내가 패션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나 셀럽도 아니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크게 관심을 두는 건 부동산, 주식, 투자, 차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식사는 잘 챙겨 잡었어? 이번 주 택시 기본 요금, 대중교통 기본 요금 다 올랐잖아. 정말 임금도 모두 다 올랐나봐. 예전에는 마트에 가도 10만원어치 장보험은 정말 푸짐하게 일주일을 먹었는데 이제는 뭐 별거 안 사도 10만원, 20만원 뚝딱 나오더라고. 어지간히 안 벌어서는 1인 가구가 갑자기 결혼해서 아이 낳고 부모님 챙기고 적금도 들고 종종 여행도 가고 아이들 깨끗하게 입히고 교육시키고 밥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시대 같아. 뭔가 안 쓰는 게 버는 세상인 것 같아 요즘에는. 우리는 옛날보다 더 분명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진 느낌이야. 아무래도 옛날 부모님 세대에는 없었던 모든 통신수단이 주는 가장 크나큰 폐해 중 하나 같아. 상대적 박탈감을 더 빠르게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느끼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 언제든지 누구와도 내 삶이 비교가 가능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짧고 너무 소중한데 보물 같은 내 소중한 시간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가 빵꾸난 양말을 신고 다녀도 뭐라 할 사람 없고 동네에서 종소리 내가며 오는 푸드트럭엔 두부 밥모도 팔고 콩비지도 팔고 천안의 행복도 있었고 복도시 긴 아파트의 모든 집들이 문연고에 있어 점심에 옆집 가서 먹고 저녁엔 1408호에 가서 밥 먹고 학원 땡땡이 치고 비비탄 주스러 다니고 너네 엄마 가방 관심 없고 너네 아빠 차 관심 없는 그런 어릴 적 시설이 너무 그립기도 해. 내 아이도 그렇게 자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SNS를 보다 보면 어떤 거에 박탈감 느껴? 난 박탈감까지 많이 오도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 여행지를 보면 와 가고 싶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며 와 나도 운동을 잘하고 싶다. 웃긴 사람들을 보면 아 나도 코미디언처럼 재미있고 싶다. 난 뭔가의 사람의 재능을 보면 배우고 싶다. 이런 게 정말 커. 요즘에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와 요리를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일단 같은 재료랑 도구는 다 사버렸어. 근데 맛도 모양도 내 맘처럼 안 나와. 실제로 참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당분간 요리 잘하는 사람의 SNS를 안 보려고. 또 장비 욕심에 식자재 욕심 생길 것 같아. 나 요즘 캠핑도 보는데 캠핑 욕심도 생기더라고. 별 시간도 없으면서. 이게 바로 SNS가 주는 팬 같아. 일단 지름신을 많이 불러주는 것 같아. 마케팅 같은 건 나 같은 사람한테 회사들이 배부를 거야. 귀가 은근 얇아. 특히 캠핑 영상을 보면 자유를 주는 것 같아. 속세에 대한 자유, 삶에 대한 자유, 자연이 주는 행복. 근데 또 글램핑처럼 다 갖춰진 데 말고 숙소처럼 다다다다 붙어있는 캠핑장 말고 오지 같은 데 가서 캠핑 텐트 치고 장작 배워서 불도 지피고 고기도 굽고 물론 얼어 죽겠지만 그게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 나도 모르게 올려서 캠핑 사이트 접속해 있는 나를 봤어. 세탁소 아저씨가 그렇게 캠핑을 좋아해. 여기서 말하는 세탁소 아저씨는 지금 내가 연애하는 사람이야. 세탁소 아저씨는 정말 속세랑 멀게 살아.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불멍하고 싶을 때 불멍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나처럼 타이트하게 살지 않았어.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자연인 같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떡볶이가 다 됐어. 혼자 다다다다 떠들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 그럼 이제 맛있게 먹는 거에 집중해볼게. 먹다 남은 소주가 있어서 오늘은 이거 딱 한 병만 마시려고.